새로 산 옷에 흘려버린 커피, 흰 티셔츠에 튄 김치국물, 어느샌가 누렇게 타버린 때. 아끼는 옷에 묻은 이런 얼룩들 어떻게 지우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평소에 쓰던 세제를 넣고 세탁기에 돌리고, 그래도 안 지워진다 싶으면 세제를 많이 넣어서 한 번 더 세탁하고, 이것저것 세제를 듬뿍 묻혀 문질러 보기도 하죠. 사실 세제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런 얼룩이 더 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죠. 세제의 농도와 세척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와 세척률이 비례하지만 그 이상으로 세제의 농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세척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계면활성제가 섬유에 흡착되는 양이 세제의 농도와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탁에 알맞은 세제 농도는 세제의 종류와 성분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세제에는 적정 농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제의 양보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오염물의 종류에 따른 세제의 세척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의류에 묻는 오염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름때, 흙먼지 등 일상생활 속 오염, 잉크, 피 등 얼룩을 남기는 오염, 피지 등 인체에서 분비되는 오염. 이 세 가지 오염 유형에 따라 잘 먹히는 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와닿는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요즘 세제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은데 과연 그럴까요?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재밌는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 세탁기용 액상 세탁 세제 중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상위 12개 브랜드의 기본형 액상 세탁 세제를 가지고 오염의 종류에 따라 어떤 세제가 세척에 효과적인지 직접 실험을 해본 겁니다. 공개된 실험 결과는 꽤나 흥미로운데요. 이 실험에서는 각 오염물질별로 세제의 세척력을 측정한 후 우수, 양호,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같은 제품 내에서도 오염의 종류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때나 흙먼지 같은 일상생활 속 오염원에 대해서는 다우니 제품과 커클랜드 제품, 리큐 제품이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혈액이나 잉크처럼 얼룩을 남기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다우니 제품과 커클랜드 제품, 퍼실 제품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세 번째, 피지 같은 인체 분비물 오염원은 다시 한번 다우니 제품과 커클랜드 제품, 리큐 제품이 우수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세탁 세제는 다우니 제품과 커클랜드 제품 딱 두 제품 뿐이었죠. 한편 실험에 사용한 12제품 모두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고, 색상 변화 방지, 이염 방지 등 기타 성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즉,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세제의 세척력 정도만 잘 비교해보면 괜찮은 세제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비자24에서는 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서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보자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